바라라라 바라. 오늘 12월 15일 목요일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15일 목요일 새벽 3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려한 경매장 모습입니다. 매일 같은 모습, 조금씩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방어가 어제보다는 좀 나와서 한 7,000kg 조금 넘게 나와서 좀 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 준비하는 겁니다. 이 앞에 저 방어가 겨울에는 지금은 그 방어가 주종이에요. 저기 전부 하는 게 그 방어들. 방어 여기 이제 한길동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찍이 영업하시는 분들 예약해 가지고 일찍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한길동산입니다. C4 한길동산. 오늘도 시세표 보겠습니다. 시세표는 뭐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 완도광어 대짜가 28,000원, 중짜가 26,000원, 제주광어는 24,000원, 참돔은 25,000원, 21,000원. 다 킬로그램당 가격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가성비 농어가 17,000원, 보리숭어가 13,000원이네요. 거제거네요. 능성어가 35,000원, 감성돔이 20,000원, 강담돔, 돔돔이라고 하는 게 55,000원. 여기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 잘 못 알아보겠네요. 자발이 35,000원. 중방어가 28,000원 그래 되어 있고, 국산 방어가 20,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강도다리가 18,000원. 그 다음에 자연산 우럭이 30,000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다리 있고, 자연산 우럭. 자연산 우럭이 30,000원이죠. 강도다리 18,000원이고, 요 방어. 국산 방어는 20,000원. 일본, 일방은 25,000원. 그래 있었나요? 예. 28,000원. 일방이 28,000원, 25,000원. 요 사이즈 따라 이렇게 다르네요. 숭어는 저 거제 거, 13,000원짜리. 오버 경매장에서 지금 가져오는 거네요. 방어. 오우. 잘못하면 저 뭐 아니 물벼락입니다. 지금은. 겨울 날씨 물벼락이에요. 그냥 방어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한 9kg, 10kg 가까이 나가겠네요. 요 방어가 국산, 뭐 추경이라고 봐야 되죠? 8kg대가 18,500원이고 9kg대가 20,000원이네요. 오늘 시세가 요즘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여기 지금 작업해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오복에 벌써 이 시간에 벌써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예약하셔 가지고 가져갑니다. 이제 이걸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가져가시는데, 가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일반인도 가서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냐 이래 여쭤보는데, 이건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처음 오시는 분이나 다 같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부지런하시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신일수산입니다. V5 신일수산.
여기 지금 참돔은 22,000원이에요. 3kg짜리 22,000원. 그 다음에 완도산 광어가 3kg 중반대는 28,000원. 3kg 초반대 이런 거는 27,000원. 그 다음에 2kg 중반은 25,000원. 찌마지는 36,000원이죠. 예. 지금은 그렇게만 준비되어 있는 거네. 그렇죠? 제주산은 없는 거죠, 지금. 예, 제주산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횟감 참치 11,000원. 그 다음에 방어는 지금 국산 아까 나온 거 보니까 있던데, 국산이 6kg대는 17,000원이고 그 위에는 8-9kg대는 19,000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항상 택배가 되니까 여기 택배 같은 거 되시면은 그 주문하시면 다 해주신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은 선호인데 레드킹 크랩이네요. 킬로그램당 가격입니다. 다 12,000원, 만원, 27,500원, 22,000원. 그런 식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네요. 요거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너무 낮은 데서부터 너무 높게를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품질은 선호 쪽은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뭐 이거 나쁘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선호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저런 가격대에서 저거를 어떻게 누가 어떻게 알고 저거를 어느 게 좋은 건지 알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네, 조금 갖다 놓고 지금 경매를 시작하네요. 57,000원에 시작해서 지금 55,000원은 제 식구를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53,000 얼마 아니야? 최서원 씨가 가져온 건데 조금밖에 없네요. 소량이네요. 57에 시작해서 지금 38이네 지금. 47,500원을 신일에서 가져가셨네. 47,500원. 네. 47,500원. 47,500원입니다. 예. 저는 킹크랩. 53,000원, 52,000원 제 식구들 가네요. 52,000원, 50,000원. 49,000원. 지금 마리당은 한 2.5kg 이래 나갈 것 같아요. 2.5kg 채 안 나갈 것 같습니다. 43, 여기 좀 더 산출이 안 좋은 것 같네, 앞에 것보다. 42,000원. 오,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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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제시 골라고 있어요. 3938. 여기 김희연 씨 건데, 이 앞에 거는 최서연 씨고, 지금 김희연 씨가 36,000원에. 36,000원. 36,000원에 끝나면 48,000원. 바로 떨어져 있는 게 더 비싸요. 저 뒤에 있는 게 더 비싸요. 비싸네요. 36,000원, 48,000원, 45,000원 이래 나가네요. 28,000원짜리로 나왔네요. 저 앞에 있는 거죠. 꼬무리급은 되는지 모르겠네. 8으로 나왔기 때문에 꼬무리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28,000원까지 떨어지고 27,000원. 그건 한 마리 시키면 뭐 다 죽어가는 거나 터졌거나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감자 끼는 중이죠.
13 100만원 만원 8,000원짜리 나오는. 그 다음에 대게 지금 다섯 마리, 저 절지 대게인데 들어갑니다. 절지 대게. 목당이 한 마리 있습니다. 목당이. 대게. 8,000원짜리 들어가고, 17, 26,000원에 대게는 가지고 왔네요. 대게는 절지인데 26,000원이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드킹 크랩이 죽은 게 무슨 상태인지 8,000원까지 떨어지겠네요. 이건 지금은 62,000원에, 62,000원. 62,000원. 아, 실수했다고 그러네요. 62,000원 들어갔는데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네요. 다시 시작합니다. 62,000원. 61,000원. 60,000원. 네. 조금 전에 62,000원 떨어졌다면 실수했다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58,500원. 이거 앞에 있는 게 58,500원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6만 올라간 게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올라간 겁니다. 이 더블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58,500원, 6만 그렇게 나갔습니다. 다음에 좀 낮은 거 5만원 한 마리가 좀 불릅니다. 자주 낮은 거는 33,500원. 이건 품질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품질 차이요. 그다음에 35,000원. 저 이렇게 이 많지만은 저렇게 한 마리씩 넣고 저런 거는 등급이 좀 다른 거를 좀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시죠? 사실 요거 보고는 영상으로 실제 와서 보더라도 가격을 이게 품질에 대해서 정말 알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서로 믿고 이제 하고 경험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자기 실력을 쌓아가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뭐 6만 원에서부터 3만 5천 원이요. 앞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6만원짜리,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거는 4만원짜리, 그 다음에는 35,000원, 끝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전국수산 추가입니다. 여기 25,000원, 예, 키로에 25,000원입니다. 마리에 1.6 이래 나갈 것 같아요. 1.6kg 정도면 엄청 큰 겁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대게가. 1.5, 1.6 이렇게 나갈 것 같네요. 마리에 한 1.6kg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대게 지금 경매 시작하는데 지금 14,000원에 되네요. 14,000원. 예, 저 지금 선어입니다. 지금 14,000원 된 거 선어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 거 하나요? 가장 큰 거는 뭐 한 1.6 이상 나갈 것 같아요. 1.5 정도는 뭐 넘어갈 것 같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35,000원 지금 콜 나오고 있어요. 제식구래요. 아직 낙찰은 안 해요. 3만원에 지금 했네요. 이거 3만원. 오히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3만원이면 사이즈나 이런 건 좋은 건데, 3만원에 일단 낙찰됐습니다.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거. 예. 22,000원에 됐네요. 22,000원. 예. 3만원짜리. 어. 그런 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여기 좀 못한 거?
35,000원에 3만 5천 원에 3개요. 조금 큰데 별로 품질이 그래 높지 않았는지 좀 그렇네요. 네. 27,000원 네, 되게 싫습니다. 34,000원 네, 끝났네요. 지금이 된 게 막판 것만이에요. 막판 것만.